경기도는 도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지난 고양일산 테크노밸리에 이어 경기 북부 개발의 또 하나의 동력이 될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가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서문영 기자입니다. 지역 전통 산업에 대한 스마트화는 물론 첨단 신산업까지 육성하는 경기 북부의 신성장 거점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가 5일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양주시 마전동에 21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 북부 단일 도시첨단 산업단지 중 최대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 1,104억 원을 투입해 2024년 토지 공급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를 비롯해서 양주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포천, 농두천을 포함한 북부 전체의 개발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심지 않습니다. 경기 북부 산업단지 중 본격적으로 연구개발 전용 부지를 반영한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는 섬유 등 양주 지역 특화 산업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합하고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첨단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기 북부 대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 대협력소를 통해서 그 인적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마케팅이나 분양, 그리고 인허가 등 단계별 그 TF팀을 구성을 해서 기업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저희 학교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테크노밸리에 들어올 많은 기업들의 우리 학생들도 많이 취업할 수 있게 되면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또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는 인근 양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옥정 신도시 등과 연계해 직주 근접을 실현하고 GTX 덕정역,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으로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 4,300명의 고용 창출, 1조 8,686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4,432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로 도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6일 착공한 고양일산 테크노밸리와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의 균형 잡힌 개발을 유도해 경기 북부 대개발을 이끄는 첨단 전략 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기 GTV 서문영입니다.